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파신 키우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우선 네, 광고 영상이고요. 오늘 꿀잼 게임 파신 키우기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또 키우기류 게임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요 사신 키우기 퀄리티가 좋아 보여가지고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었거든요. 때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선은 요 사신 키우기 같은 경우에 싱글 게임이 아니라 멀티 RPG라서 친구들과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자마자 레벨이 심상치가 않죠? 무려 1200이 넘습니다. 아, 총 전투력 74조 8352억. 싫어요 이거? 퀴즈 언제 이렇게 키웠음? 어, 이거 고수 아니야? 아,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게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광고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컨텐츠를 좀 수월하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해둔 계정이에요. 광고 촬영 이후에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될 예정입니다. 사신 키우기 여러분들 RPG니까 또 뭐 무조건 현질발 게임이겠지. 아니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No. 이 게임 충분히 무과금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 멀티 채널을 들어와 봤는데 로비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냥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신 과제 튜토리얼 퀘스트가 따로 뜨거든요. 그거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 현질 아이템인 블러드 스톤을 요렇게롬 얻으실 수가 있어요. 튜토리얼 퀘스트를 계속 깨시다 보면은 혜자스럽게 블러드 스톤을 계속 퍼줍니다. 한번 가볍게 저의 전투력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두둥! 진짜 데미지가 300조입니다. 300조. 아, 그리고 상점 쪽에 가보시면은 다양한 패키지 또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뭐 여기서 지르는 것도 괜찮지만 패키지가 한 번밖에 구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부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켓 성장 패키지 볼까? 오! 블러드스톤 무려 3만 개 줍니다. 만 원인데? 블러드스톤 2만 8천 개. 얘 3만 3천 짜리인데 이벤트 제외하고 그게 이제 3만 개로 9,900원에 준다는 거네요. 야, 이거 개해자네. 현질 하시려는 분들은 요 로켓 성장 패키지 예, 필수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딱후딱 크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지르면 되겠다. 요거 한번 사볼까? 뭐? 짜자자자, 로켓 성장 패키지 구매 완료. 43,000! 크, 지렸다. 아니, 이거 근데 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떨어버려. 데미지 300조. 레벨이 1200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랭커급 아니냐? 아, 이거 끝판 던전에서 플레이해도 되겠는데, 요 정도면? 초보 구간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고, 남쪽 숲을 넘어서 마족의 신전? 오, 입장 가는 전투력 50조네요, 무려. 나 전투력 74조였잖아. 그럼 마력 연구실에도 충분히 사냥 가능하겠네. 사냥의 데미지 보여주시.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아, 죄송합니다. 저기는 제가 비빌만한 레벨이 아닌가 보네요, 아직.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서론 구간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는 여기가 이제 딱 내 레벨에 맞는 사냥터네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게임 방치형 게임이기 때문에 24시간 자동 사냥이 가능합니다. 자동 사냥을 눌러놓고 편하게 저의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돼요. 아, 목마르네. 화장실도 좀 갔다 올까? 이렇게 성장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또 공식 카페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탭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보면 야간 일집 GM분들이 유저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들도 좀 둘러보니까
카페가 좀 확실히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뭐 계속 올라와. 이게 카페가 또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유저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또 증거 중 하나거든요. 어쨌든 정보가 좀 필요하시거나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RPG 게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사냥 레이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뛰기 전에 세팅할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스튬도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코스튬마다 능력치가 또 다 달라. 이렇게 재설정을 해가지고 좋은 능력치를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요게 또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 하나죠. 자, 그럼 요 정도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대충 쉬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드 캐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드 캐리 갑니다. 오, 귀엽네. 자자자, 열심히 때려봐요. 1500 데미지. 너무 세다. 어떡하지? 자, 저는 여기서 요 스킬을 사용을 해서 딜을 모아주고 붕붕붕 한방 컷! 원펀맨! 와, 데미지 미쳤네. 자, 그러면은 요거 보통 레이드 한번 띄워봅시다. 바로 한번 해봅시다. 야, 이건 깰 수 있을까? 오, 야, 좀 세 보인다 너는. 막패! 마구마구 패버려. 데미지가 300쪽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마구마구 패다 보면은 가볍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번 판 내가 하드 캐리한다. 오! 무빙 피해주고요. 야, 이거 확실히 레이드가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겁나 빡세긴 하네. 이거 텔레포트를 활용을 해야 돼 잘. 아니, 저 친구 막 죽으려고 그러는구만. 걱정 마, 내가 캐리할게. 컨트롤하는 맛까지 있어 확실히. 친구야, 뒤 좀 잘 넣어봐. 계속 패다 보면은 금방 클리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와! 야, 이거 잘못 맞으면 스킬 봉인도 되네. 에, 스킬 봉인 언제 풀리냐? 야, 확실히 레이드가 빡세니까 약간 공략하는 맛이 있네, 게임이. 계속 때려주세요. 저 브레스 같은 거 맞아버리면은 제 스킬이 봉인이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저거는 무조건 피하자. 친구야, 기다려. 형이 이거는 깨줄게, 진짜. 야, 반피 깎아다. 좀만 더 패면 될 것 같아. 아! 안 돼! 와, 근데 이게 보통 난이도라도 원래 다섯 명이서 도는 게임인데 혼자 살라니까 빡세네. 아니, 근데 이게 목숨은 무한인 건가? 야, 친구야. 야, 나 거의 다 잡았는데 왜 나갔어? 야! 아니, 뭐야. 아,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참지. 으아, 뭐야, 이거! 뭐가 계속 날라와, 와! 워메! 와! 야, 얘네가, 얘 죽을 때 되니까 저항이 상당히 거세지는데요. 아, 야, 버스다, 버스트.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깬다. 아, 2% 1% 1% 때 진입. 진짜 다 죽었어. 클리어 가나. 마지막 최후의 일격 핫. 와, 겁나 빡셌다. 와, 이거 1200레벨로도 레이드 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야, 자, 다음은 거의 뭐 최종 컨텐츠 라고 볼 수 있는 드래곤 소자 소 드래곤 모드, 요거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무한으로 점수 쌓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드래곤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재화해 보시면 황금 열쇠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셔야 입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기 전에 좀 풀 세팅을 해볼까요?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 볼게요. 공격력 증가 674경 업그레이드. 뚜이 나의 랭킹 드래곤 랭킹 3억인데 와, 1400억? 와, 미쳤네. 저는 뭐 랭커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의 스탯이네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로켓 성장 패키지 요 77,000원짜리 좀 비싸긴 한데 블러드스톤을 6만 개나 줘요. 그리고 신급 아이템도 주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블러드스톤만 필요하다 하시면은 66,000원짜리 1+1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총 15만 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블러드스톤 요거 한번 질러보죠. 그렇다면 드래곤 수호자 바로 도전해봅시다. Let's go. 드래곤 봐라. 오, 야. 어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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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계속 패. 오, 데미지 쭉쭉쭉 올라간다. 1억! 순식간에 1억 돌파. 260초, 한 5분? 5분 정도 동안 버티면서 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내가 죽으면 안 되겠죠? 아, 맞을만해. 용의 분도 4단계, 5단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오오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구마구 팹니다. 드래곤 레이드. 3억 원 뚫어야지, 이거. 드래곤 개사기야, 이거. 나 죽어. 오케이. 와, 죽어있다. 와, 확실히. 용의 분노 18단계 되니까 정신 못 차리네. 데미지 19단계 넘었고 쭉쭉쭉쭉쭉쭉쭉쭉 4억 60초 좀만 더 버텨보자. 아야, 4억 돌파. 와, 너무 아프다. 이제 데미지 숨 못 식었어.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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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3천만 점입니다. 요 드래곤 하게 되면은 드래곤 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용의 알 보유하고 있으면은 15개당 1%의 추가 데미지가 있거든요. 요 드래곤 레이드 많이 해서 용의 알까지 얻어서 데미지를 올리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사신 키우기 기본적으로 뭐 현질을 하면은 좀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당치형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키우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질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RPG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레이드 같은 거라든지 사냥도 같이 하면은 재밌게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방치형 게임 키우기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게임 사신 키우기 들어오셔서 플레이 하시면은 분명 만족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신 키우기 다운로드 링크 남겨둘게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 폭풍 성장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